양시장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의 낙폭을 지금은 줄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동반 매도세가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좀 가득해 보이는데 기관은 오늘로써 8거래일째 매물을 출회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0.39% 강보합권에서 86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매물이 출회되면서 개인 투자자 홀로 지수를 좀 방어하는 듯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861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 좀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종목들이 좀 특징 있는 수급을 가지고 이어가고 있을지 전문가님들과 함께 수급픽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수급 한마디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이 특징 있는 수급 상황을 보이고 있을까요? 특징 있는 수급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함께해 주셨고요. 펀스탁의 이주호 본부장님 오늘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께서 오늘 수급 한마디로 각각 성장 중심, 코스닥의 수급 이동을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는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주를 찾아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 한마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스닥으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확인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네.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아,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적응하는 과정,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금리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매크로 지표들을 소화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나라 보면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코스피 종목들 보면 대부분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수혜받았던 이제 금융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저 PBR로 올랐던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지금 해석을 좀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뭐 국회가 이제 민주당 쪽이 지금 과반을 차지하면서 다수를 차지하면서 이 동력이 약해질 거다라고 해석하는 쪽은 팔고 있는 거고요. 또 외국인들은 또 반대로 이거를 또 받아내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둘이 밸류업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저는 그런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면에 또 미국이 어제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 오랜만에 4% 이상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성장주들 그 외에 지금 뭐 실적이 좋은 실적 시즌을 맞아서 실적이 1분기에 호실적이 나올 걸로 예상되는 뭐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쪽은 그다음에 지금 뭐 엄청나게 달리고 있는 실적을 밟고 올라간다고 하죠. 전선 관련된 종목들, 전력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불을 뿜으면서 오히려 지금 코스닥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어제 총선 이슈를 소화하면서 특히나 밸류업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수급은 반도체나 실적 위주로 움직이는 듯한 흐름이 보입니다. 일단 오늘의 흐름은 그러하니까 그런 기준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 오늘 수급 한마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이 반도체 강력한 흐름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수혜주를 찾아라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떻게 수혜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네.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리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 전선 관련주라던가 뭐 배전망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국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본에다가 4조 원,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해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구리 가격 상승과 더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거의 한 달도 안 돼서 거의 두 배 가까이 오르는, 그러니까 100% 가까이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압기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 그리고 이렇게 가면서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종목들을 따라가기에 좀 부담스럽다 하신다. 이러면은 이제 데이터 센터 후속주가 뭐가 있을지, 그 후속주들을 찾아서 공략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시장의 확장, 특히나 AI 반도체 시장의 확장이 좀 기대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전선, 변압기 관련주가 먼저 움직이는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그 수요 관련된 종목들도 움직일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니까요. 그 부분의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최우은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어떠한 기업을 담고 있을까요?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어제 외국인은 네이버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기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네이버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현대차, 삼성전자, 신한지주, KB금융 현재 매수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연속성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삼성전자 외국인의 매수 들어왔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이고요.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현대차는 사지만 기아의 경우에는 매도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LG전자도 역시 다 마찬가지로 매도 리스트에 이름 올라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하나금융지주, 한미반도체도 오늘 시장에서 현재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투자자들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확실히 갈립니다. 외국인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기업으로는 알테오젠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담고 있고요. 삼천당 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큰 시세 분출하고 있는 리노공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재 구간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HLB 테라퓨틱스 이 다섯 번째로는 솔브레인 올라와 있습니다. 예, 코스닥 안에서 매도하는 기업들을 봤더니 HPSP, 에코프로 BM이 나란히 올라 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작에서 하나마이크론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린 것이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룡전기, JNTC까지 현재 매도 리스트에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어떨까요? 기관이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가장 많이 사들였을까요? 네, LS 현재 구간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DI, 대한전선 현재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핫한 기업들 중심으로 현재 기관들 매수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모레퍼시픽 현재 선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삼화콘덴서 올라와 있고요. 반면에 오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올라와 있고요. 신한지주, 한국전력 이렇게 이 탑5로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흐름 어떨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요, 기관이 알테오젠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구간에서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는 기업은 둘 다 같습니다. 알테오젠이고요. ISC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현재 구간에서 3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에이지밴드 그리고 어제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탑5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연속 매수 들어옵니다. 파마리서치 계속해서 매수 흐름 들어오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 나오는 기업들 원익, IPS가 1위를 현재 차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필옵틱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늘 굉장히 특이하게 마녀공장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위메이드 올라와 있고요. 다섯 번째로는 코리아 FT까지 현재 기관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과 기관 수급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수급세가 다소 갈린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이러한 시장 안에서 저희는 어떤 특징주를 수급 특징주로 잡아보면 좋을까요? 전문가님들께서 꼽아주신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한미반도체 삼천당 제약을 잡아주셨고요. 이조 본부장님께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스페타시스를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수급 측면에서 어떠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한 종목씩 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건희 대표님께서 한미반도체 잡아주셨습니다. 아까 수급도 좀 강력하다라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고 특히나 좀 기관의 매수세가 강력하네요. 이 종목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한미반도체 네. 오늘 뭐 사실 리포트가 하나 또 나왔죠. 26만 원까지 상향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분이 20만 원까지 썼는데 26만 원까지 또 높이셨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어제 마이크론의 추가적인 수주 225억짜리 이제 계약이 나왔는데 한미반도체 그동안 이제 SK하이닉스 향으로 해서 HBM의 가장 핵심적인 TC 본딩 장비를 납품하는 걸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장비 중에 시가총액 10조를 돌파한 유일한 회사입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그래서 장비 중에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급이 뭐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HBM의 성장성 부각, 어제 이제 225억짜리 계약이 뭐 얼마나 큰 계약도 아닌데 시총에 비하면 왜 이렇게 시장에서 핫하게 반응을 하냐라고 보면 결국엔 마이크론과 이제 거래 텄다, 이제 시작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한미 반도체와의 악연을 끊고 한 10년간 뭐 서로 이제 좀 안 좋았는데 삼성전자가 좀 구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기대감도 지금 녹여져 있는데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거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또 삼성에서 또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또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또 오해를 풀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또 한 번 레벨업 될 수 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삼성까지 납품하게 되면 HBM 시장에서 TC본딩 장비는 한미반도체가 다 먹는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은 한미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텐데 지금 그래서 수급은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되면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하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모습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목표 주가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면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삼성전자와 잘 손을 잡게 되면 정말 반도체 대형주로서 어디까지 올라가게 될까 기대가 더 되니까 이 종목 수급부터 조금 더 집중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첫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 잡아보겠습니다. 어제부터 외국인 투자자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네, 한 달로 봤을 때는 네. 수급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있고 연기금이 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그렇게 특징적이고요.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유리기판 장비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좀 공개할 예정이라고 저도 전달을 뭐 받았거든요. 이렇게 뭐 리포트나 자료 조사다 하다 보면요. 이런 개발 현황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장비를 같이 취급하는 기업이 이 주성 엔지니어링과 어플라이 머티리얼스 두 군데밖에 지금 현재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그 LED 증착 장비 이거와 관련해서 좀 우리나라 대장격으로 좀 불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 장비에 뭔가 합쳐서 이제 만약에 유리기판까지 가시화가 된다고 한다면 저는 사실 이 종목이 유리기판 뭐 대장주로 한번 등극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HBM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사실 많이 올라왔는데 뭐 한미반도체라든가 다른 HBM 관련주들 올라갈 때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뭐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는 아직도 괜찮다. 또 실적도 좋고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게 유리기판에 대해서 진짜로 가시화가 상반기에 나온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저는 적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힘에 요즘 워낙 핫한 유리기판까지 더해진다면 정말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이 좀 저점 매수로 좀 다가갈 수 있는 실적 모멘텀이 충분한 업종이다,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을 잡아주셨는데 역시나 외국인의 강력한 흐름이 확인이 됩니다. 이 종목 어떻게 살펴보시면 더 좋을까요? 일단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보통 한 4%까지 낮췄던 종목인데 최근에 한 6.5%까지 올라왔다는 건 한 2% 이상 더 샀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최근에 보면 주가가 유럽의 기술 수출 이후에 급등했던 부분이 사실은 미국의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뭐 어디서 피소를 당했다 이런 이제 루머가 돌면서 주가가 사실은 빠졌죠. 그러면 그 루머가 아니라고 이제 바로 반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 이게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자꾸 이제 의심을 하는데 그 의심이 오늘 좀 해소되는 국면인 것 같아서 갖고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나흘 정도 지금 매수를 계속하고 있고 기관들은 계속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급락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루머 관련된 이슈가 많이 있었습니다. 알테오젠도 마찬가지고 오늘 알테오젠 기관 외국인 동반 순매수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쪽도 좀 안 좋은 얘기가 돌았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또 사실은 근거 없는 얘기들을 자꾸 이제 하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급락이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좀 금융당국에서 빨리 좀 잡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일리아 관련된 루머로 이제 하락을 했지만 여전히 지금 미국 특허는 순항 중이라고 이제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SCD-411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국가별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 수출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황반변성 치료제라고 해서 최근에 현대인들이 좀 많이 걸리는 이제 특히 서양인들이 많이 걸리는 안과 질환인데 이게 잘못하면 실명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계속 지금 이 치료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게 비싸서 사실은
시밀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전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가는 그때 이제 상승하기 직전까지 다 내려왔다 이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보셔도 충분히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정확하게 고점을 뚫고 나갔던 가격대까지 오늘 조정을 받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좋은 자리다라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렇게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루머나 불안감에 좀 큰 영향을 받는데 지금 좀 그 부분은 해소된 상황이고 지금 시점도 매수하기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집중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부장님께서 잡아주신 두 번째 종목 이수페타시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가 5거래일째 담아내고 있었는데 오늘은 외국인도 가담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기관 수급이 네. 가장 좋고요. 그쵸. 특히나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AI 가속기로 굉장히 상승이 한번 나왔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조정 이후에 지금 꾸준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전고점 부근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AI 가속기 업체이긴 하지만 데이터 센터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서버용 기판, MLB 기판을 이제 여기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저는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4공장을 가동한 이후에 지금 캐파가 증가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AI 가속기와 더불어서 데이터 센터까지 이렇게까지 엮어볼 수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뭐 데이터 센터 수혜주로 봐도 되지 않겠냐. 지금은 당장은 이제 전선이라든가 변압기, 이제 배전반 이런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쉬어갈 때는 또 다른 AI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그 서버에 그런 들어가는 기판 이러한 기업들은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돌파가 나오면서 5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된다면 지금 고점이 46,500원인데 여기도 돌파하면서 5만 원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추가 시세가 좀 크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고점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뭐 고점이 아니라서 계속 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고점이기 때문에 비중만 조금 조절 잘 하시면서 대응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수페타시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인데 지금 딱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잘 공략하셔서 더 상승할 수 있는 기류 함께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의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